줄이 안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? 엄마, 그게 무슨 소리야? 내가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다 네 차 키로수 쟀어. 어? 날마다 왕복 딱 18에서 19km야. 양평은 무슨, 너 대체 어디 다니는 거야? 무슨 꿍꿍이야? 엄마, 내가 어디에서 자원봉사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. 뭐? 앉으세요. 드릴 말씀 있어요. 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또? 어머, 호정아. 어머, 너 이게 뭐야? 아니, 왜 가방을 들고 내려와? 너 설마 뭐 지금 가출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? 아니야. 앉으세요. 엄마, 나 미국 가서 반학기만에 하프 때려쳤어. 반학기? 반학기? 아니,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했어? 다른 거 배웠어요. 다른 걸 배우다니. 다른 거 뭐? 이거요. 이게 다 뭐야? 거기서 이런 거 배우는 아트스쿨 다녔어요. 뜨개질, 인형재단, 패치워크 같은 디자인 토탈로 배우는 데예요. 내가 재밌어하는 건 이런 거였어. 특히 뜨개질 같은 거. 뜨개질로 이런 인형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. 도나 윌슨이라고 스코틀랜드 출신 디자이너인데 이거 봐. 너무 이쁘지? 이런 패브릭 손뜨개 인형 디자이너인데 나도 이런 거 만들면서 살고 싶어. 그동안 내 인생은 엄마 인형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예요. 내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볼래요. 세 마리 있어요. 세 마리는 많을 텐데 제가 작정하고 먹으면 많이 먹거든요.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복서졌네 아가씨는. 아줌마 손 안 시려워? 시원한데? 난 찬물로 세수도 못하는데. 오늘 데려다 줄게. 진짜? 들어가, 들어가. 두 사람이야. 일어나, 내리자. 우리 동네는? 추워, 어플러해. 우리 동네 여기 정류장 어떻게 알았어?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알아놨지. 우리 집? 그동안 못했던 거에 집까지 바래다 주기. 이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미안하게 왜 그래. 가자.